안녕하세요. 오늘 올인원 모두 하나로 되어 있는 올인원 원격 수업 아이스튜디오 방송 이런 걸 가지고 일요일이고 한데 잠시 내일부터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녹화 비디오를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교실을 오픈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 화면에다가 이런 줌 화면, 이건 줌입니다. 줌이 있고 지금 이 화면을 한번 제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마우스의 감이 커지는 거죠. 커져 보면 줌도 있고 줌에 이제 회의로 돌아가기를 해보면 이렇게 줌 화면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줌에 들어오시는 분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할 때는 이것을 크게 해서 이렇게 되죠. 지금 제 화면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줌 화면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하는 수업이 되고 이것이 칠판으로 나가면은 학생들이 다른 오프라인 학생들 교실 안에서 온라인 오는 학생을 보게 되니까 교실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다 저는 이제 여기 페이스북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현재 그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방송들이 여기 제가 이제 아무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페이스북 방송 라이브가 지금 나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댓글들을 쓰게 되면 그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줌으로 실시간 딜레이 없이 실시간 인터랙티브 강의와 페이스북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 대에서 방송과 양방향과 또 수업 교실 지금 저는 여기를 교실이라고 제 방 안에 있는 교실을 이렇게 시뮬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학생들이 있으면 저쪽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줌을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도 이제 얘기도 듣게 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실에 오프라인 학생과 온라인 학생을 같이 놓고 그것이 전 세계로 페이스북 방송이 되고 또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함께 보게 되는 그러한 수업 환경, 가상 전자칠판에 파워포인트와 이 내용들을 넣고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고 지금 저는 혼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각도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조금 이제 여기 평평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올인원, 스위처, 믹서, 카메라, 뭐 카메라도 한두 대도 아니고 학생,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넣고 강의를 할 경우에 이 복잡한 방송을 여러분들이 써서 강의를 한다. 이런 가정하에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있는 이 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앞서서 여기 있는 이제 제 그 강의실은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여기 그 이 제가 이 PTG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제 방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하는 방송에 대해서 이것이 그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있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지금 이 장비에 PPT 파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펜이 있어서 이것을 가상 전자칠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인트만 누르면은 다음 장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우리나라에 50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방송은 USB 카메라로 또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든 조명이든 해서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소위 텔레 원격 비디오 프레젠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여러 기관들 또 방송인들은 이런 방송 기술을 써서 학생들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치를 이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모든 장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거의 대부분의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 장비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죠. 스튜디오 장비는 이 스위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다른 장비들이 붙어 있는데 이 스위처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버튼이고 이것을 작동하는 여기 앉아있는 이런 운영자는 다 방송 기술자용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스위처는 방송 기술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방송인이 아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IBM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하던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일반인이 쓰게 하겠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다름의 아이스튜디오는 세계 최초로 선생님이 누구나 아무도 모르는 분이 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스위칭을, 지금 스위칭이 턱 됐죠. 여기에 이제 페이스북 방송 나가는 것이 가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 크면 이렇게 되고 거기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인도 이제 여기 뭐 오늘 일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다. 또 줌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줌 링크를 넣게 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로 이것을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이쪽에 노트북에 이 장면이 있게 되는데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장치는 크로마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이 장치는 혼자서 하는 장비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치를 쓰는 순간 교실, 가상교실이 나오고 전자칠판이 나오고 가상 카메라 지금 움직이는 거 그리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PD 네 가지 핵심 기술에 의해서 스마트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PD 없는 PD 기능이 장비에서 되게 되고 가상 카메라 장면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고 나오는 게 가상 카메라죠.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고 전자칠판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게 되고 VRL 교실 이런 교실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이런 교실 지금 저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뭐 조금 컬러풀하게 저녁이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이런 스튜디오를 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한 장비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막을 하게 되면 또 자막에 글씨가 나가게 됩니다. 이 자막은 현재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다름의 특허 기술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로 지금 그 새로운 이 시대가 되다 보니 이렇게 교실에서도 줌의 화면을 켜놓고 혹은 스카이프 화면을 켜놓고 혹은 웹엑스 화면을 켜놓고 선생님 강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의 이 화면을 그대로 보이게 되면 이 화면이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그때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는 것처럼 여기 줌을 켰다 그러면 이쪽에 줌을 켜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줌 화면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줌이 나오는 학생들이 보이니까 지금 이 화면에 여기 나오고 있는 화면에는 줌에 나오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지금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제가 칠판에 있는 학생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제 방이죠. 여기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저쪽에 있는 학생들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비대면 수업과 대면 학생이 함께 나오는 공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도 질의응답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선생님이 계신 교실 소위 하이브리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VR, AR을 같이 하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화면에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같이 자료와 화면이 나가는 것을 보는 장면이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켜는 것보다 더 몰입감이 높다. 특히 선생님이 지금 프로젝트를 쓸 때 대부분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커지지가 않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하지만은 선생님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데 반해서 지금 이런 방식을 했을 때는 이 선생님 항상 중앙에 크게 이렇게 눈 맞춤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과 보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소위 그 대면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도 이 방식으로 컨버전, 새로운 가상 교실을 만들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격지로 가거나 또 선생님이 올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멋있는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훨씬 더 이 다이나믹한 장면 마치 어떤 칵핏 항공기 칵핏을 타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어느 그 영국의 한 이런이 학자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데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가는 방식의 새로운 교실 방식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실 방식을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업 방식이
예, 저는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하고 교실 밖에서도 해서 이 방식의 수업 방식을 이제 새로운 교수학습법으로 시청각 교육 장치로 교육 공학용 장치로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은 여러분이 보는 이런 수업처럼 선생님이 그린 앞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게 되면 학생이 여기 보이고 또 선생님 강의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여기 이제 강동구청 오프닝을 할 때 제가 잠시 그냥 사진 찍은 것인데 사람들이 앞에서 이 화면을 보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비대면 정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선생님도 그날 그냥 오셔서 하신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해서 저는 이 대면 수업하는 것처럼 비대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가상교실로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나디아 연대기인가요? 그런 것처럼 가상의 교실로 선생님이 오시고 가상의 교실로 학생이 와서 듣는 수업 방식의 다림의 텔레프레젠테이션 원격 강의 특허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스튜디오 형태를 고정형이다, 가변형이다, 이동형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희 장치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구성시켜 놓은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 13,000개 정도 되는 뭐 대학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제 대학을 한번 만 한 5,000, 6,000개 이상의 스튜디오들이 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이러닝 센터인 스튜디오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방송인들 거기에 있는 방송 그 PD들에 의해서 되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 새로 저희 다림에서 하는 이 고정형 아이 스튜디오는 이 책상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책상 안에 넣어서 그냥 설치하면 바로 이 앞에 모니터에 학생들과 선생님 방송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장치를 여기 이제 회로들은 좀 복잡하지만 그냥 책상 하나 들어가면 그날 바로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원격 수업 강의가 된다.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멋진 것들을 다 설치해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 것이고 또 이 가변형은 이 학교에 프로젝터 두 개 있으면 좋고 전자칠판과 프로젝터 같이 써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 소위 전자교탁 같이 만들어준 아이스튜디오 교착 우리는 이제 아이데스크라고 그러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어느 교실이든지 이 온라인 방송 교실이 되게 됩니다. 또 이동형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동하는 건 다 이제 노트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트북으로 되거나 조금 고성능 이동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큰 강연장, 회의장 뭐 이런 데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워포인트 방송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파워포인트 아닌 곳에서도 다 스위처 믹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송에 쓰고 있는 모든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다른 나라 장비, 어려운 걸 쓰지 않아도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고정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책상, 방송용 데스크에 다 넣습니다. 넣어서 그냥 가서 이 모니터 이것도 다 저희가 제공하는 스크린 3개만 이렇게 달면 됩니다. 이런 게 갑니다. 가서 턱턱턱 달면 바로 그날 멋진 방송이 카메라도 여러분이 좋은 카메라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카메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올인원, 이 올인원은 뭐 스위처, 믹서, 카메라, 비디오, 오디오 뿐만이 아니라 PD 오퍼레이션 기능, 마이크 기능,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 제작 기능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안에 실물 화상기를 카메라만 놓으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게 하나의 실물 화상기죠. 이 모니터에 있는 거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거를 연결하려면 USB 카메라 넣는 걸 넣어서 보이면 되는 거고 또 카메라 추적선이 움직일 때는 따라가기도 하는 추적 카메라, 기타 등등 이 전자칠판 기능, 이 타블렛,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쓰면은 이제 써지는 타블렛입니다만 이런 화이트보드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다 나와 있어서 이 장비는 올인원으로 편하게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저희가 이제 가변형 스튜디오, 좀 스튜디오가 아니죠. 저 교실에 이런 데 들 때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교실만 들어가서 해도 되고 또 교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린을 놓으면 뒤에서나 앞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제가 하듯이 되는데, 이제 저번에 이 코엑스에서 할 때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이 발표를 할 때는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기 계신 분은 이 앞을 보니까 이 화면이 모니터를 여기다 조금 달아줍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이데스크로 제공돼서 하게 되고, 뒤에서 와서 할 때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편안히 수업을 하면 됩니다. 이 아이데스크도 이번에 이러닝 코리아 또 ARVR 엑스포에 다 여러분이 오시면 새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전자규탁이라고 그러죠. 아이스튜디오 전자규탁 다름이 또 특허를 낸 그런 기술들이 되는데, ARVR로 실시간 원격, 가상 실판, 모니터 터치, 보조 모니터, 실물 화상의 와이트보드, 일체형 높낮이 모니터가 다 돼서 정말 선생님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이동형 스튜디오는 이것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선생님 방에 올 수도 있고 뭐 집에 갈 수도 있고 기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노트북형으로 만든, 그리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조명을 제공하고 오디오도 제공해서 조금 고성능 노트북에 설치한, 이제 그래서 교실에 가져가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조금 고성능으로 이렇게 그 데스크탑형을 해서 가방 두 개만 들고 가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그림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 박스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아마존 이런 데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쇼핑을, 프리 쇼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DIY 방송국 이런 개념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그동안에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교실을 이제는 두 가지의 변화, 하나는 강의를 VR 교실에 학생들이 몰입하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 그대로를 강연장에, 강의실에, 수업실에, 미팅룸에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기존의 소위 그 대면 수업 방식보다 더 나은 수업을 만들게 된다.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 온라인으로 오는 다른 교실 학생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즉 이쪽 교실의 학생들 또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교실 학생들과 같이 보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돼서 전 세계가 교실이 원격 연동되는 그런 수업. 또 이제 못 보는 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듯이 보면 되니까 이제 그러한 수업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의 문화를 바꿔가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수업에 실제 적용을 해서 이것을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장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인 것이 있고요. 실제 이제 배제돼서 한 거고, 이건 큰 이제 미래부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보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입된 영화관처럼 보게 됨과 동시에, 또 이 안에서 원격지로 이제 이것은 저희가 여기 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을 하면서 스웨덴하고 스웨덴 학생들은 이제 노트북으로만 있고 해서 이런 방송을 전국에 보인 바가 있습니다. 몰입된 수업을 양방향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을 했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 PPT에다가 질문을 내면 바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대답을 해서 누가 맞았다 틀렸다를 보이는 인터랙티브 수업을 몰입감 있게 실제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줌도 되고 더 여러 가지가 되니까 더 재미있게 하시고 그룹 스타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 이러닝 코리아에 이렇게 유장관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그 방송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도 크로마키가 아니죠. AR로 장관님이 여기보다 훨씬 크게 나오면서 또 파워포인트와 자료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을 같이 보이는 것을 전국에 전세계에 중계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방송을 보였고,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서 있었던 그런 기술이고, 이제는 더 그것을 발전시켜서 편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이 장치를 노트북에도, 회의실에도,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강의실에도 다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에듀케이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 교실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느 세미나에서도, 컨퍼런스에서도 이것을 통하게 되면 그 내용은 영원히 함께 쉬어하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만든 전 세계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든 다림의 아이스트를 통해서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단어의 정의를, 강의의 스튜디오에 대한 정의를,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한 정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멋진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을 응원해 주시고 전 세계 새로운 문화, 학교가 하나가 되고 교실이 하나가 되고 선생님의 한 분이 가르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떠나서 다음 시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강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